242차 최고위원을 속회하겠습니다. 예상은 했습니다만 코로나발 일자리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 숙박, 교육, 서비스업, 도소매업 등 대민 서비스 고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가 50만 명 가까이 감소했고 일시 휴직자도 100만 명이 넘어 전년 대비 3배나 늘었습니다. 비록 코로나발 실업 위기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최근 6주간에 3천만 명이 실직한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낮지만 그런 비교를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일자리 비상 상황이며 범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고용 악화가 주로 임시직이나 일용직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민과 청년들의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당정은 코로나 시작 때부터 소상공인 기업 지원, 일자리 대책, 긴급 재난지원금 등 신속한 비상처방에 나섰지만 보다 서민과 청년들의 집중된 일자리 대책을 더욱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정은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확산고리를 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염병발 위기인 만큼 올해 고비만 잘 넘기고 곧 치료약이 개발되면 이 위기는 바로 극복될 수 있습니다.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협력과 초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닌 가족과 다른 사람을 위해 자진해서 검진받고 생활 방역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야당은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경제를 지키고 일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언론도 함께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정부 당국과 그 헌신적인 의료진 그리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그 전 국민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유흥시설발 코로나 확진 증가가 생활 방역과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서민 경제와 일상생활의 숨통을 트려던 국민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등교도 연기되었고 소비 심리도 저해받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방역만큼이나 일자리와 경제와 일자리, 교육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불가피한 생활 방역 체제 전환이지만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감염자를 찾아내고 추가 확산을 막아내야 되겠습니다. 다행히 아직은 정부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은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수임기구 합동회의를 통해 양당의 통합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약속한 대로 하나의 정당입니다. 하나의 교섭단체로 함께 21대 국회를 준비하고 이전과는 다른 국회,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한국당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난 상황에서 21대 국회를 신속히 개원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일하는 국회로 운영하도록 민주당과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된 4월 고용 동향을 보면 우리도 일자리 위기에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에서 최근 한 달 반 사이에 3,3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침체가 되면 우리도 그 충격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KDI도 이 소비와 수출의 동반 감소가 경기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일자리 감소는 소비 감소로, 소비 감소는 생산 감소로, 생산 감소는 다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기 침체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또 우리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3차 추경이 대단히 시급한데요. 우리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3차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낼 것이고 그 핵심은 일자리 지키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회도 우리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과 기업, 정부 모두 코로나 위기 극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지금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쉴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본회의를 열어서 일자리를 지키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오늘 오후에 업무에 복귀하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만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대 임기 마치기 전에 마지막 국회를 열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일자리와 우리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좋은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겠고 또 그런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비대면의 일상화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재택근무나 온라인 교육, 모바일 쇼핑 등은 어느덧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는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걸쳐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방식과 강도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통해 선제적으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환경에 대비하는 것은 일자리를 지키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미래 투자이기도 한데요. 그중에 하나로 저는 열악한 교육 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학교의 집중적인 디지털 인프라, 즉 스마트 교실을 전면적으로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직후에 우리 K방역의 핵심 중에 하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를 통한 실시간 정보 제공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학교 현장에서는 이 온라인 등 이 디지털 인프라가 아직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만큼은 세계 최고 IT 강국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이는 지난 10여 년간 학생 수가 감소한다는 이유로 교육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원인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를 보면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 낡고 성냥값 같은 그런 시설들인데요. 이건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될 시기입니다. 작년에 교육부에서 조사한 걸 보면 지은 지 30년 이상 된 학교 시설이 전체의 36%, 40년 된 이상은 18%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다 오래된 학교들이고 시설들이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제가 재선 시절에 교육위에서 의정활동을 했는데 수차례에 걸쳐서 개선을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조사를 할 때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노후도가 심각하다 보니 상면 문제, 라돈 문제, 내진 보강 문제, 시설 안전 문제, 에너지 효율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또 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한 교육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하나로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땜질하듯이 해서는 안 되고 디지털 교과서를 제대로 활용하고 인터넷 원격 수업이나 에듀테크를 전면화하기 위해서도 교육 환경 개선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네모 반듯하고 삭막한 성냥감 모양의 학교를 세련되고 아주 디자인 세련된 디자인과 학생 친화적인 구조로 탈바꿈한다면 우리 학생들의 정서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국의 교실을 스마트 학교로 바꾼다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를 할 것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그런 교육 환경을 우리가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이미 20대 총선 공약의 하나로 미래형 스마트 학교 사업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21대 총선 공약의 하나로 미래형 스마트 학교 사업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과감한 교육 환경 개선으로 K-방역에 이어서 K-스마트 교육에 있어서도 세계인의 부러움을 사는 국가로 나아갑시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 환경 개선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한국판 디지털 교육 리드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로 말 같지가 않아서 응대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자꾸 그 선거 부정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인천 지역에서 보니까 선거 부정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증거로 내미는 것이 구리 지역의 투표 용지이고 그것도 사전 투표에서 부정 행위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구리 지역의 본 투표 용지를 흔들면서 부정 선거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뭐 우리 국민들께서 그 이야기에 귀담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선거 관리 시스템, 투개표 관리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아마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선거 관리, 특히 이 투개표 관리 시스템은 다른 나라에 지금 현재 수출도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인데 아직도 19세기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네, 다음 박주민 최고지만 지금 총선 결과에 대해서 민의를 수용하지 못한 투표 조작 주장이 점입 가경인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투표가 조작되었다라면서 보수 유튜버들을 초대해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투표 조작의 증거라며 투표 용지를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제 선관위는 해당 투표 용지가 경기도 구리시에서 탈취된 용지라면서 민 의원이 이 투표 용지를 입수한 경위에 대해서 대검에 수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투표 용지를 탈취한 행위 자체도 불법인데 그렇게 불법적으로 탈취된 투표용지를 국회에서 버젓이 공개한다는 것도 참 부끄러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 미래통합당이 자당 의원의 이런 행태를 가만히 두고만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혹시나 총선으로 드러난 민심을 아직도 당 차원에서 수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은 민심을 왜곡하고 힐난할 때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으려고 노력할 때라는 점을 강력히 좀 경고합니다. 제가 2016년에 발의한 세월호 피해 지원 특별법 개정안, 소위 이제 김관홍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법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당시에 민간 잠수사가 현장에서 자원봉사 등을 통해서 많은 시신을 수습하고
그 과정에서 근데 굉장히 큰 고통을 겪어서 지금도 일상생활에 복귀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민간 잠수사분들을 피해자로 규정을 해서 좀 국가가 심리치료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소관상임위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돼서 통과돼서 법사위에 왔는데요. 법사위에 온 지 한 2년 동안 제대로 논의 한 번 되지 않은 채 전체 회의에 법사위 전체 회의에 계류 중입니다. 뭐 체계나 작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얘기조차도 되지 않았어요. 그냥 잡아두는 겁니다. 토론도 없고 표결도 없이 그냥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2년 동안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되어 온 법을 잡아두는 이 모습이 바로 법사위가 상황 노릇한다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전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애초부터 법사위가 체계와 작구 심사에만 제대로 집중했다면 법사위의 폐해다라는 식으로 평가되는 일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되진 않을 것입니다. 법사위가 체계 작구 심사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은 1951년,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가 상당히 부족했었던 당시의 일입니다. 이제는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사위 체계 작구 심사 권한은 좀 폐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만약 미래통합당이 여기에 반대한다면 법사위가 이렇게 상황 노릇하지 않도록, 발목잡기 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내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법사위의 법안 발목잡기가 반복될 거고 결국 21대 국회 역시 일하지 못하는 국회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미래통합당도 유불리를 좀 떠나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법사위의 체계작구 심사 권한을 어떻게 할지 전향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광원 최고위원의 발언. 원내대표님 또 박주민 최고 말씀하셨는데요. 투표용지 상식에 관해서 언론인들께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전투표는 현장에 가서 자신의 신상을 다 증명했을 때 바로 현장에서 프린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 프린트된 투표용지에다가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본 투표용지는 몇 분이 투표를 하러 올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투표용지를 확보하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리고 정확하게 투표하러 온 인원수와 투표용지에 교부된 그 수가 일치가 돼야 사실은 이제 개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투표용지가 부정 교부됐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선거관리위원회가 매우 엄정하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인들께서 사전투표를 조작했다, 그래서 구리에서 나온 투표용지 이게 사전투표 조작하는 거다 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상식적으로 통용될 수 없는 주장을 한다고 지적을 하시는 게 저는 언론이 제대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건 바로 우리 국민 모두의 상식인데 터무니없는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계속 머뭇거리면서 미래한국당이 딴살림 차릴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길로 가겠다는 그런 유혹을 계속 느끼고 있는 건데 실패합니다. 하시면 망하는 길입니다.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협치를 강조를 하죠. 국민들께서는 더불어민주당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주시면서 야당과 협력해서 잘하라 이런 뜻을 보내셨고요. 야당에게는 더 이상 발목 잡기 그만해라. 반대를 위한 반대만은 하지 마라. 이게 야당에 대한 명령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인식하셔야지 지금 본래 그게 한 몸이지 딴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근데 그거를 딴 살림을 차려서 뭔가 이득을 노려보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직도 옛날 생각에 젖어 있는 것이고 아직도 제대로 국민의 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반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야당이 우리의 동의를 얻으면 협치고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폭주다 이런 식의 인식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이건 절대 국민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 눈높이에 대한 존경심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섭단체, 미래 한국당 교섭단체 만들어가지고 정치적 권한이나 이득을 노려보겠다 한다는 것은 시대의 뜻에 거스르는 것, 국민의 뜻에 거스르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통합당과 미래 한국당이 얼른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국민 눈에 지극히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생과 협치로 가는 국회의 첫 출발이 될 것이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 이제 국회 과방위에서 여야 합의로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그 내용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 방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 최소한의 의무, 책임을 가지라 하는 것이 그 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부 언론들이 이게 사적 검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대단히 반발하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다. 내용을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받았거나 또는 삭제 요청을 받았을 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 요청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때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하라는 것이 법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든 내용에 대해서 다 검색을 해서 찾아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불법 촬영물, 불법 편집물, 아동 청소년 음란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마치 이메일이나 비공개 카페나 메신저 등을 다 들여다보고 조치를 취하라는 것처럼 곡해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국내 사업자에게만 역차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해외 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국내 사업자도 우리 법 밖에 있게 해줘. 이거는 무책임한 얘기죠. 국내 사업자들이 먼저 법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왜 해외 사업자들은 법에 밖에 있느냐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맞는 얘기지 해외 사업자들이 법 밖에 있으니까 우리도 법 밖에 있게 해주세요.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라고 봅니다. 책임 회피하는 그런 자세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보고요.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방역 을 성공적으로 하니까 일부 변호사였죠. 한국이 인권 침해 국가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신 정보를 이용해서 동선을 파악하고 하는 것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얘기겠죠. 그랬더니 그 나라의 도쿄 특파원이 인권 침해 국가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당신들은 지금 기본적 인권인 통행을 제한하고 있지 않냐. 한국에선 통행을 제한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N번방 이것이 사적 검열이라고 얘기하면은 마치 더 큰 범죄를 허용하라는 얘기와 다름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해 노골적인 친일 역사서 반일 종족주의를 내놨던 이영훈 전 교수 등이 이번엔 반일 종족주의와 투쟁이란 책을 내고 위안부 역사 왜곡을 반복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 교수는 일본군 이안소는 고수익 시장, 강제징용은 없었다 등의 주장을 되풀이했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진술이 거짓말의 행진이라며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까지 깎아내렸습니다.
일본 정부와 군의 위안부 동원과 이완소 운영 책임을 은폐하는 역사 왜곡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집요하게 반대하고 있는 일본 우익은 환영할지 몰라도 위안부 동원이 중대 범죄라는 것은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위안부 공개 사과 및 책임 인정을 요구한 바 있고 ILO는 일본의 조선인 징용이 강제노동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 미국 하원 등 세계 각국 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사죄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물증이 있고 세계 각국에서 규탄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에도 일본 우파의 논리에 부역하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일제시대 친일부역의 또 다른 얼굴인 현대판 친일부역과 다르지 않습니다. 위안부 인권운동 30년의 역사가 허위 왜곡으로 훼손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 왜곡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정립에도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광복회가 21대 총선 직전 각 당의 후보자 56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친일 찬양 금지법 제정에 96%가 찬성한 바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학자적 근연을 앞세워 일제 식민 통치를 옹호하고 역사를 부정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친일 찬양 금지법을 제정해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남인순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네, 우석 스님에도 이미 원내 교섭단체가 된 양 사자 회동을 제안한 것은 주제 파악조차 못하는 모렴치한 일입니다. 혹시 의원 꺼주기 등의 편법을 통해서 무리하게 원내 교섭단체 만들게 나서는 일이 없기를 경고합니다. 어제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가 미래통합당과의 합당은 반드시 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어떠한 조건을 내걸 필요도 없습니다. 속으로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꿰차거나 교섭단체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보려는 속셈을 숨기고 겉으로는 합당의 조건을 연동형 비례제 폐지 등으로 거는 것을 보면 속이 드러나는 정치적 꼼수가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미래한국당은 나왔던 집으로 다시 컴백하시길 바랍니다. 가출한 상태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기득권을 챙기며 또다시 정치를 막장으로 몰아가려고 한다면 국민의 외면과 질타 속에 얻는 실익은 없을 것입니다. 최근 미래통합당과 일부 보수 언론에 의한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공격과 왜곡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특히 굴욕적인 2015 한일 합의의 기만적 추진 과정의 가장 큰 책임자인 박근혜 정권 관료들의 제보를 인용해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참으로 후한무치합니다. 윤미향 당선자를 비롯한 정의기억연대 도덕성의 흠집을 낼 때 누가 웃고 있겠습니까? 일본군 성노의 역사와 진실을 왜곡하고 부정해온 일본 정부와 극우 세력, 친일 세력, 적폐 세력입니다. 일본군 성노의 문제 해결에 번번이 걸림돌이 됐던 가장 큰 방해 세력들은 물 만난 고기처럼 이 문제를 폄훼, 훼손하고 심지어 피해자와 활동가들을 분열시키고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물론 한국사회조차 침묵과 무지로 일관할 때 정 의원은 일본군 성노의 문제를 세계 최초로 공론화했습니다. 일본군 성노의 인권운동은 지난 30여 년간 수많은 용감한 피해자, 활동가, 연구자,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 일구고 한국을 넘어 일본과 전 세계의 활동가, 연구자들의 헌신이 만든 세계사적이고 보편적인 인권운동임을 분명히 합니다. 다시는 자신과 같은 피해를 입은 여성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고 김복동 할머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일본군 성노의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 잊지 않고 연대해야만 합니다. 피해자 곁에 서서 그 곁을 지키고 함께 해결해 나간 정의원 활동에 강고한 지지의 마음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공방의 와중에서 부디 피해자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7일 미래통합당 김무성 의원의 중재로 여야가 이달 안에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을 담은
과거사법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이 법사위에 교류되어 있는 과거사법 개정안을 당초 본회의에서 수정 처리하기로 했던 합의를 깨고 이제 다시 소관 상임위로 돌려보내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가뜩이나 국민의 불신만을 받아온 20대 국회가 과거사법 개정안이라도 통과시켜서 변화된 모습을 국민께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20대 국회 불명예를 조금이라도 씻을 수 있는 과거사법 개정안 처리를 반드시 20대 국회 마지막에 마무리를 지어서 20대 국회가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미래통합당의 적극적인 자세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해찬 대표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어제까지 이태원 클럽발 누적 확진자가 10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 2차 감염자는 29명입니다. 이로 인해 교육부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등교 일정을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등교 수업 연기는 학생들의 안전과 방역을 고려할 때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주일 후 등교 수업이 또 예정대로 진행될지도 아직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태원발 집단 감염 봉쇄에 앞으로의 생활 방역 체제 유지 가능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다시 회귀해서 가뜩이나 힘든 사회 취약계층이 더 큰 고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의 유흥업소를 방문한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스스로 신고하고 검사를 받는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